쌍둥이 여동생 네마와 루시아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하루 중 가장 기다린 시간. 얼른 방 안으로 들어가 넣어둔 책을 꺼내듭니다.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페트롤리나는 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가르쳐주는 이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귀가 아파. 귀가 아파. 왜 둥글어? 귀 둥글. 루카. 빨리 치자. 루카. 비록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외면받은 페트롤리나지만 그래도 동생들과 함께 다시 학교에 다니고 싶습니다. 그날은 과연 언제쯤일까요? 오늘도 내일도 소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소녀를 괴롭히던 햇살도 잠시 숨을 고릅니다. 하루의 끝을 마무리하는 시간. 자매가 나란히 잠자리에 듭니다. 어떤 이들에겐 하루의 고단함을 내려놓는 시간이고 소녀에게는 죽음의 위협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소녀는 오늘 밤 꿈속에서라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나타나는 여태 이게 아무까 거지 양고 이외 강한 와주가 강한데. 밤이라도 엄마의 불안은 쉬이 가시지 않습니다.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딸이 마치 자신의 탓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빠 역시 그런 딸을 바라만 봐야 하는 게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고 누가 세는 것도 봤을 돈이니까. 나고나고니까 힘겨웠던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날이 밝자 아침부터 강렬한 햇살이 내리쬐입니다. 어제 종일 돌아다닌 탓인지 피부 여기저기가 붉게 부어오르고 반점도 많아졌습니다. 최근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 엄마는 걱정입니다. 더 이상 치료를 미룰 수 없기에 엄마는 딸의 손을 잡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난생 처음 병원에 온 페트롤리나는 긴장을 감출 수 없습니다. 간단한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백색증 환자로 태어나 남들과는 다른 피부색 때문에 고통받아왔던 15년의 세월.
이제 그 아픔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밖을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상은 다투자랑 붙어도 하고 그냥 다투자랑 고지 스카바스 둘리보원 다투자랑 고지 받고 나 다우프랑 통해 만들게 다우사 고파카 이제 다우시스 아투나 다파니 공부에 기지카라 다소 다나 그런거 북한 치료제가 없는 백색증 환자에게 자외선 차단제는 생명을 지켜주는 보호 장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안구 진탕이라 불리는 동공의 흔들림도 점점 심해지는데요. 자외선을 막아주는 눈동자의 색소가 옅어지면서 시력 저하는 물론 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페트롤리나에게 필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제와 눈을 보호해줄 안경입니다. 그러나 일곱 식구가 한 끼 먹기도 벅찬 가족에게 그만한 돈은 없습니다. 엄마는 애꿎은 종이만 만지작거립니다. 딸의 고통을 덜어줄 방법을 찾았는데 가난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엄마는 미안하고 또 미안한 마음에 꼭 잡은 손을 놓지 못합니다. 엄마 얘기를 전해들은 아빠는 가진 돈을 전부 들고 시장에 있는 안경 가게를 찾았습니다. 안경만으로도 딸의 눈이 편안해질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주인이 안경 하나를 꺼내듭니다. 백색증 환자들이 쓰는 특수 안경이라고 하는데요. 이나비리 tutamchongea kio sawa kile ambacho kinabadilika kulingana na shida yake ya mwanga. 조심스럽게 가격을 물어보는 아빠. 생각보다 값이 무척 비쌉니다. 결국 안경을 사지 못했습니다. 안경값은 8만 실링, 우리 돈으로 약 5만 4천 원입니다. 탄자니아에서는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하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하지만 아쉬운 마음에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라가 동역하고 하고 있는 알레헬라더니 헬라벌 공군 작사사기라고 오더 사업자들 라프니 사랑하는 딸의 아픔을 덜어주고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주기 위해 아빠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녀가 바라는 작은 소원.
그것은 보통의 아이들에겐 평범한 일상입니다. japokuwa namsaidia mama kazi nyumbani ningependa zaidi kwenda shule. 마음껏 자유롭게 밖을 다니고 싶은 백색증 환자 소녀에게 평범한 일상은 현실에선 마주할 수 없는 꿈이자 희망이 되었습니다. 소녀가 꿈꾸는 작은 소원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물이 없어서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 두세 시간씩을 양동이 들리고 가요. 이렇게 여기 아쿠아라고 그 아이가 저를 확 끌어안았어요. 그때 그 감동을 좀 잊기가 어려워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이렇게 행복함을 준다랄까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실천인 것 같아요.